이모신다. 아이고 선생님 이모신다. 아우 다리가 아픕니다. 두 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두 시간 앉아지. 생분하십시오. 생분하십시오. 아이고. 예. 부처님 오신 날 4월 첫날인 서원사 진행을 맡은 자문 신재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진행에 차질이 있더라도 미숙 하나만 어렵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0년 병신년 4월 초까지 봉축 도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도 회장님 이신 김영숙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기리면서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오늘 부처님 생탄일에
정성으로 발심 있사오니 부처님 원력 담게 하옵소서. 부처님 전에 고개 숙여 무릎 꿇고 합장 일심으로 목숨 바쳐 기이합니다. 내 마음의 오욕 삼독 집착 사라지고 마음 전환하여 부처님 마음 담게 하옵소서. 부처님 말씀 담게 하오시고 부처님 계법 담게 하옵소서.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일 스스로가 찾아자수 자신 행위 그대로가 주인공인 줄 알게 하소서. 부처님이시여 천상 천하 유아 독조 천하 어떤 생명 존엄을 선언하신 메시지를 무생명이 생명 존엄으로 삼고 가르침을 원력으로 닮아 가기를 발언하오니 감응하여 주옵소서.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협의회 소원사 김영숙 성불하세요. 다음은 보고 회장님이신 군숙전 회장님의 주사하겠습니다. 신공덕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뜻깊은 날 여러 불자님과 더불어 동축드립니다. 제가 소원사에 오게 된 계기는 동네 한 주민이 빙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한동안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심 궁금하고 안타까웠는데 지난해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밝은 표정과 풍만한 몸짓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과거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과거를 안다 싶은지 본인이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사 대덕 큰 주지스님의 원력이 저 또한 궁금하여 소원사에 오게 되었고 소원사 대덕 큰 주지스님이 원력을 알게 되었고 고통받는 중생 몇 명을 인도하여 새로운 삶을 찾아 행복하게 잘 살고 열심히 소원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로 어둠을 밝히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에 빚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의 평화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사 대덕 큰 주지스님께서도 항상 우리 불자님들의 일신성불, 가정성불, 자궁성불, 사업성불을 위해 열심히 충원해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 원력이 영포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의 아름다운 정토를 위해서 우리의 불심을 하나로 모으는 성스러운 날이 되길 바라며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거듭 봉축드립니다. 우리 소원사 대덕 큰 주지 스님과 여러 불자님 모두 부처님이 자비 광명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 2560년 5월 14일 보계회장 권숙전. 소원사 주지 대덕 큰 스님께서는 2013년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정협의회 고효호기 부장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부장과 사서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불자 신도님, 여러분 대덕 큰 스님의 노고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KBB 불교방송 기자분께서 이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덕 큰 스님의 논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연 많이 하십니까? 예. 공연하는 건 우리들이 올 공연하는 거다 저희는 뭐 가족대 말입니다. 가족대 올 누가 좀 가족대 올 정도 뭐라고 하면 신기세요. 네. 아무도 안 했지? 아니 안 했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 안 했지. 왜 가족대로 하냐 하면 우리 옛날에 저 보면은 이 부처님 탄생해 있는 날에 모욕장에 위에 인도를 가면은 꽃 가지고 이런 물을 뿌립니다. 그걸 물을 뿌리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이 부처님은 그 이제 가족한테인데 그 가족들에 가면은 내 마음과 가정과 자궁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이걸 하면서 정성스럽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몸과 모든 가정은, 가정은 첫째 가정 아닙니까? 가정 성불, 자정 성불, 내 속은 일하 돌아가는 뜻으로 그 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족대로. 그런데 우리 시골자신도 여러분 항상 하면 어때? 내가 뭐, 전부 다 그냥 이래 본다. 그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소원사에 이거 내가 축사를 이거 하려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그러십니다. 그러게 내 간단하게 우리 막 간단한 인사를 하고 우리에게 우리 소원사에 우리 다른 건 없습니다. 참 여울라가 발전시키고 우리 신도의 덕분에 전부 다 앞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오늘 우리 불자 신도 여러분 너무 미리 많이 왔다 가십니다. 전부 다 왔다 가고 좀 그냥 내 혼자서 한 20명 한 200명 정도는 추운 나라가 목이야. 너무 아파요, 지금. 예. 그게 뭐, 간단한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는 다른 걸 가정성불 하시고, 토요일 먹고 가정은 가정, 또 사업은 사업 번창, 토요일 먹고 자기 일신 같으면 일신 성불, 또 학업 같으면 학업, 또 직장 같으면 직장 좀. 전부 다 소원성지 일하더라고, 우리 소원사에. 이름, 자 이름 참 좋답니다. 소원사. 망망 듣는데 소원을 일하더라고라는 뜻이 우리 소원사입니다. 근데 우리 댁에 불사신도 여러분, 그 우리 댁에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4월 초반을 오신다고 전부 다 얘기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장수여석이겠습니다. 이 상은 감사상, 포교상, 부원상, 공로상, 나눔의 상으로 순서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상은 소원사 발전을 위해 물신 양명으로 동참해 주신 불자 신도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빛나니 부산장 그리고 신도회장인 김영수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포교상이 되겠습니다. 불사, 교포 등 사업 발전에 기여 항공이 매우 크므로 포교상을 수여합니다. 후원사는 소원사를 위해 큰 행사 때마다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동참에 많이 해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환 보살님. 이하동무입니다. 지봉선 보살입니다. 다음은 용도사 상기 불자는 돈독한 신심과 복심으로 소원 발전에 소원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불기 2560년 전립 오신 날 맞아 공로장을 드립니다. 불비 계속 주지 이런 것습니다. 이영자 보살님, 장복자 보살님, 최화자 보살님, 장복자 보살님, 장복자 이영자 보살님, 이영자 보살님, 이하 동무입니다. 상장은 이하 동무입니다. 제하자 보살님. 제하자 보살님. 제하자 보살님. 김연숙 신도회장님, 금점의 보살님, 김연희 보살님, 장복자 외보살님, 대표로 이영자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아, 요거, 예.
이거 주죠. 가늠해. 상장. 상장, 예. 가늠의 상. 가늠의 상. 상기 불자는 돈독한 심신과 불심으로 소원사 불사와 기도, 도량 조성에 귀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2560년 5월 14일. 마음으로 우리 소원사를 합장을 그리고 감사편을 드립니다. 불기 2560년 5월 14일 조심히 감사합니다. 신각 용신정에 대해서 지금 건립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불자 신도님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며 119자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사무장께 문의 바라며 전화는 010-6258-188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불자님께 바라시는 대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시고 온 세상이 따뜻해지길 바라며 모든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불자 신도님께서는 항상 가정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행사 어떠셨어요? 네, 오늘 행사가 날씨도 네. 참 좋고 네. 진짜 멋있는 날인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제가 아침 마산서 여기 도착한 지 7시예요. 그런데도 우리 불도님 진자님들이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고 마음이 좀 뿌듯하니 진짜로 말 그대로 초탈답게 서원사 오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 때문에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지금까지도 내 기분에 소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오신 날 너무 기분이 참 좋고요, 지금. 예. 네. 예, 선님 말씀이 참 뜻이 깊더라고요. 예. 법문이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예. 많이 닦으신 것 같고요. 예. 예. 작년에 제가 처음 왔었어요. 처음 왔고 또 오면서 또 중책을 맡아가지고 조금 힘이 좀 됐었거든요. 네. 이번 올해가 이제 다시 또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좀 당황도 됐고 또 모르는 게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신자들이나 불자님들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조금 더 친근감 가고 또 내가 더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고 또한 내가 또 소원사를 위해서 좀 더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더 한 걸음 더 다가서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참 좋았고 이 소원사에 오게 된 거는 매화보살님 때문에 버스 타는 데서 만나갖고 인연이 돼서 왔는데 저는 여기 다니면서 팔을 고쳤거든요. 꿈꿔가지고 꿈에 어떤 할매가 나와가지고 침을 놔줬어 팔에다. 그래가지고 두 할매가 와가지고 팔에 침을 놔주더라고. 그래가 어디가 아프냐 네 팔하고 다리가 아프지 그래서 예 그랬거든. 그 팔에 침을 놔주고 그 길로 났어요. 그래갖고 여기 자꾸 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선녀딸이고 내년에 또 온대요. 그래서 선물 많이 받았어요. 난 여기 다니면서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참 축하드리는 의미로서 참석을 했는데
소원사에 대덕 큰 스님께서 앞날을 잘 보시고 유명하시고 또 여기 소원사에 왔다 가면은 마음도 편하고 여러모로 저한테 덕도 많고 또 대덕 스님한테 배울 점도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날이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에 참 많은 불자님들이 소원사에 동참해줘서 감사합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어떠든지 오시는 분들은 다 소원성취 가정에는 가정성불 사변사업길문 또 요새는 시험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살님들이 하니까 시험 오셔갖고 소원사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니까 오셔갖고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스님하고 소원사 큰 스님 주지 스님하고 기도를 같이 많이 하셔가지고 시험 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보살님들 저도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해서.